인천공항 왔어, 인천공항. 아, 이게 너무 좋다. 역시 공항에 있는 서점답게 여행책들이 진짜 많아서 공항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. 안녕. 여기가 어디게요? 인천공항 왔어, 인천공항. 아, 진짜 인천공항 얼마만이야. 제가 여기를 거의 진짜 제 집 드나들듯이 맨날 하다가 지금 그만둔 지가 3년 정도 됐잖아요. 그렇게 하고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인천공항에서 막 이것저것 즐길 것들,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왔는데, 다음에 여행 가실 때나 당에서 대리만족 같은 느낌으로, 그런 느낌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제가 인천공항에 와서 여러분들 대신에 즐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! 오,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이. 없었어요. 저희 언제 생긴 거예요? 작년에 생긴 거예요? 아, 진짜. 거기서 데이트 딱 찍으면은 저 데이트까지 꿀 가요. 아, 진짜요? 와, 진짜. 와, 포터 진짜 충격적이다. 아니. 이게 너무 재밌네. 아니, 이런 게 있었다니. 몰랐네. 아, 아침부터 운동했네. 너무 재밌네, 여기. 자, 이 의자를 한 번씩. 지금 이 의자를 한 번씩 타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담당자분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네. 저희 공항에 있는 환승 편의 시설이고요. 네. 환승객들부터 해서 여객분들이 쉬시고, 간단히 잠도 주무실 수 있고, 업무도 하실 수 있게 네.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. 새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, 네. 보시다시피 예쁜 가구들로. 엄청 예뻐요. 이렇게 예술 작품들을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이랑 협업해서 같이 집어넣게 되었습니다. 생각보다 앉았다가 오, 말랑말랑. 오, 딱딱한 의자인 줄 알았어요. 네. 보기에는 좀 그런데 네. 말랑말랑. 이쪽은 넵존이라 그래서 수면하실 수 있게 해놓은 공간이고, 여기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? 네, 그럼요. 진짜 좋다. 잠자는 것도 엄청 고급스러워. 아,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패센저 김가의 이제 이렇게 뛰어가는 거죠. 알람은 잘 맞춰놓고 여기서 주무시는 걸로 합시다. 아, 여기 너무 좋다. 여러분, 여기입니다. 여기 저기 트랜스퍼 데스크 레스트 앤 릴렉스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. 공항에 이런 아까 본 것처럼 예술품이 진짜 많아졌어요. 너무 와, 진짜 예쁘다. 이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 앞에 있거든요. 보면서 아, 살까 말까를 여기고 짜잔, 아오 베이커리. 성남이랑 광화문이랑 여기에서 엄청 핫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뭐 이것저것 먹어야 되는 거 알죠? 근데 이게 공항에 있을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. 가보자. 이거 하나 사고 까놀레 얼그레이 하나 먹어볼까? 그리고 여러분,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, 비행기 특히 장거리 갈 때 이런 과자들이 비행기 올라가면 엄청 땡깁니다. 비행기 소음이랑 뭐 그런 것 때문에 단 게 엄청 땡기는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 진짜 12시간 내내 보험이에요. 와, 진짜 맛있겠다. 이렇게 핫한 제과점들이 또 이제는 공항까지 오게 됐네요. 진짜 대박이다. 이거 먹어봐야지. 안 먹어볼 수가 없겠지? 진짜 맛있겠다. 짠! 생초콜렛. 맛있다. 인절미 크로와상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다.
여러분 저 이제 맛을 봤으니까 좀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라를 끄고. 서점에 왔습니다. 고강에서 웬 서점이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책도 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캐리어에 붙이는 거나 뭐 안대, 필로우 이거 공항에서 아니 비행기에서 놀 거 어댑터 같은 것도 팔거든요 여기. 제가 또 책 읽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. 책 추천을 한번 해드릴게요. 저는 그 나라의 그 배경인 거 있죠, 그런 책들을 많이 읽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저 샌프란시스코나 뭐 이런 데 비행 갈 때는 기욤미소꺼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? 그 책을 읽었었어요. 기욤미소가 그 장소에 대한 묘사가 되게 잘 돼 있어요. 실제로 그 지명을 쓰기도 하고. 그리고 요즘에 제가 엄청 빠진 책이 있어요 여러분. 요것도 진짜 완전 추천입니다. 사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한 분께 이거 책 보내드리겠습니다. 역시 공항에 있는 서점답게 여행책들이 진짜 많아서 유럽, 미주, 아시아, 회화 이런 거 진짜 좋다. 짠! 크리스마스! 공항 왔을 때 첫 느낌이 여기인 것 같아, 그쵸? 오! 여기 들어가도 되는 것 같은데? 웰컴 투 코리아! 야! 여러분! 찾았어! 아이 연예인 찾았네. 어머 안녕하세요. 이 에어스타가 금지 물품이 뭐가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. 오 사진도 찍어준다. 사진 촬영 서비스. 네 찍어주세요. 항공사 안내나 기내 반입 금지 물품, 시설 안내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. 근데 어디 물어보기도 좀 그래요. 이런 게 진짜 편하거든요. 에어스타가. 다른 분 도와주러 가세요. 갑시다 여러분. 만났네요. 옷만 하고 가는 줄 알고 나 너무 마음 아플 뻔했잖아. 핫플레이스가 또 공항에 입점이 돼 있다는 거예요. 공항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. 여기는 그랜드 마롱이거든요. 여기가 밤잼이 엄청 유명해요. 프랑스 가면은 꼭 사오는 잼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거 잼도 한번 보고 맛도 보고 시그니처 메뉴도 좀 보고 하려고 왔습니다. 핫해. 인천공항 핫해. 여기 시그니처가 요거 짜잔. 밤크림 크루아상. 이게 제가 프랑스 가서도 사야 된다고 듣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선물하기로 해가지고 이거 엄청 유명한 거 알죠? 심지어 서울에는 매장이 없대요 여러분. 여기로 와야 돼요. 아, 먹어봅시다. 아, 나 진짜 궁금하다. 이게 막 엄청 많이 달지도 않고 되게 담백하면서 맛있는 그런 빵이라고 해야 되나? 예! 또 한번 이게 반으로 잘라보아야 되겠죠? 우와. 크림이, 밤크림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. 크림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맛있다.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림 플러스 잼? 크림하고 잼 중간 맛이에요. 밤크림이. 제가 그리고 이게 엄청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. 이거 같은 건 좀 먹어봐야겠다. 밤도 아무거나 또 만들지 않는다고 하니까. 같은 잼인가? 되게 양갱 같은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엄청 고소하고 되게 달달한 밤향 되게 맛있게 난다. 저희 또 나머지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고 올게요. 짜잔! 꽃집이 있어요. 나 왔을 때 꽃 한 송이 쥐어줘야 되니까. 꽃집이 있는지 몰랐네 또. 꽃이 진짜 예뻐. 약간 친구들 기다릴 때 빈손으로 주기는 좀 그렇고 와서 한 송이씩 사가지고 친구들 오랜만에 왔을 때나 가족들 오랜만에 왔을 때 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꽃 진짜 예쁘다. 그리고 꽃이 뭔가
구만꽃이랑 그런지 뭔가 유니크하다, 유니크해. 진짜 예뻐. 이 안에 이렇게 앉아있는 곳들도 있고. 이런데 아쇼. 공항 왔다. 카페 아다지오 왔다. 이거 사진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은데. 짠! 자, 여러분. 제가 공항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요. 제가 다니던 때보다 진짜 공항이 좋아지고 제 생각에는 약간 핫플레이스가 이제 점점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여행을 못 가더라도 공항을 와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와보셔서 좀 한 바퀴 돌아보시고 맛집도 한번 가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공항의 나들이는 이렇게 끝났다는 거 여러분 다음에 올 때 꼭 제 영상 참고하셔서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. 안녕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